친구들 안녕.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눌러 주세요. 아 너무 귀엽다.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가 어쩌다 길을 잃었을까? 우리 이 강아지 이름 지어주자. 이름? 그치 그치. 이름을 불러줘야 하니까. 아 뭐가 좋을까나. 뭐를 안고 있는 거야? 강아지야 강아지. 너무 귀엽지? 집에 데려가서 키울 건데 이름을 지어주려고. 뭐가 좋을까? 그래? 강아지 이름은 어? 강아지 울음소리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한데? 이렇게 귀엽기만 하구만. 강아지 울음소리가 아닌데? 자세히 보니 털도 너무 꼬불꼬불하고. 이럴 줄 알았어. 왜? 뭐가? 이건 강아지가 아니라 양! 아가양이라고! 자세히 봐봐! 그렇구나. 진짜 양이구나. 어? 근데 양이 왜 여기에? 양은 무리 지어서 여러 마리가 함께 지내는 동물로 유명한데 왜 혼자 있지? 아니 길을 잃어버렸나 보다. 이런, 엄마 양이 걱정하고 있겠다. 어떡해, 우리가 빨리 데려다 주자. 그래, 그럼 우리 일단 빨리 양으로 변신하자. 좋아, 좋아. 자, 그럼 다 같이 외쳐보자. 뿜뿜 동물 체념! 자 동물로 변신! 어떤 동물이 돼볼까? 우리는 할 수 있어. 헤이 헤이! 몸도 뿜뿜 마음도 뿜뿜 동물이 되어보자. 뿜뿜 동물 체조. 모자를 쓰네. 폭신폭신 털의 뚜 너무 좋아. 꼬불꼬불 털모자 너무 멋져. 아가양 기분 좋아 폴짝폴짝. 아가양 하늘까지 폴짝폴짝. 농장에서 양 친구를 만나봤어요. 그럼 오늘은 양 율동을 배워볼 거예요. 첫 번째 동작은 자 예쁘게 귀엽게 귀여운 아가 양 귀여운 아가 양. 자 우리 두 번째 동작은 자 우리 곱슬곱슬 아가 양이에요. 자 우리 빙글빙글 곱슬곱슬 아가 양. 자 우리 이렇게 두 가지 동작을 배워봤어요. 자 우리 이어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 우리 준비
귀여운 아가 양, 귀여운 아가 양, 곱슬 곱슬 아가 양. 자, 이렇게 두 가지 동작을 배워봤어요. 자, 우리 친구들 집에서도 꼭 따라해보도록 해요. 자, 그럼 더욱 건강하고 든든한 친구들이 되는 그날까지 뿡뿡 동물 체조! 폴짝 폴짝 아가양 하늘까지 폴짝.